국민의힘 측에서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그중에서 뭐 아주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2번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네,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보고 계시면은 네. 아, 지금 무의 원안과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원안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빨간 게 이제 그 지금 김건희 일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 가는 강산면으로 가고 있는 예, 예. 바뀐 이제 예, 숨기다가 꺼낸 나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빨간 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예. 김건희 일가의 땅입니다. 근데 이 김건희 일가가 아주 예전부터 양평 쪽에 네. 그 땅을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또 김건희 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6번 국도가 지나가는 데도 김건희의 땅이 있습니다. 6번 국도가 노란선이고 그 노란선이죠. 중부 내륙이 좀 약간 파란색, 그죠? 녹색인가? 아, 중부 내륙도로는 그 회색으로 좀 회색으로, 아, 지나간 부분입니다. 아, 예. 근데 이 도로 밑에 보시면은 예.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25년 준공 예정인 양평 이천간 도로가 또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고속도로가 다 만나는 지점에 김건희 일가 땅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 예.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동균 전 군수. 네. 이 사람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 소속이었죠. 이분이 옥천면에 땅이 있어요. 예. 땅이 있는데, 김부겸 총리도, 전 총리도 이제, 강화면에 땅이 있다. 민주당 인사들이 자기네 땅을, 쪽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정동균 전 군수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자기 그 선친 때부터 살던, 글쎄 말이에요. 집이에요. 그리고 산 넘어 있다면서요? 네, 산 넘어 있어요. 그리고 산 넘어서 강산면 IC를 가려고 하면은 거리상은 뭐 일점 몇 킬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돌아가야 뭐, 돌아서 한 뭐 9킬로 정도 막 더 예.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이 땅이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예요. 예전에는 뭐 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그 앞에 있는 땅을 예. 그 땅 주인이 나이 많으신 할머니인데 그분의 네. 땅을 사준 것 뿐인 거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도 강화면에 200평 땅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200평도 안 돼요. 한 1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착이 좋다고 내려가서 네, 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전원생활 하시려고 내려간 건데 아니 160평짜리 전원주택 때문에 고속도로를 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정동균 전 군수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네. 그 사진 그 보면은 이제 특기할 만한 사실이네. 중부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의 땅에서 네. 중부 내륙이 통과하고 그죠? 그렇죠. 6번 도로가 통과하고. 네. 그죠? 그리고 새로 바뀔 바꾸려고 하는 강산면으로 통하는 세 개 도로가 이 여기를 일대를 지나가.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도 있고요. 야, 또 양평 이천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있고 네. 요충지에 딱 땅을 가지고 2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사놨을 것 같아. 그렇죠. 이제 밝혀진 것만 2만 평이라고 네, 하니까. 네. 그건 네. 이제 정대태 회장님이 나오셔서 네. 오늘 나오신 아들 손자 며느리 자세한 말씀 주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정동균 전 군수의 네.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지난 20년간 살아온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384-5번지는 집이 다른 사람 땅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맹지입니다. 집을 가로막고 있던 어르신이 저밖에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게 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세상 인심이 변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 사게 된 것입니다. 94년도쯤에 그 양평 땅을 구입을 해서 저희 어머니가 거기를 거주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거주하시다가 연세가 드시고 그걸 우리가 이제 팔려고 했더니 저분까지 나오셔서 네, 네. 아, 얘기를 한 거죠. 이 땅을 앞에 사신 그 땅 주인인데 집집에서 하시는 팔게 된 경위를 직접 얼마나 답답하시면 사실 저희가 예.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 전혀 가출하라고 하셨고 뭐 음식도 갖다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예. 땅을 좀 사달라. 김 기자인데 예. 김행 전 그 국민의힘 비대 이 사람 TV 많이 나오던데 토론에 네, 요새 뭐 각종 그 시사 토론 나와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예, 이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굉장히 복잡하게 막 장황하게 늘어놓고 하는 이유가 네. 국민들을 답답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작전이 그거거든요. 복잡하게. 그러면 국민들은 아 이거 뭐야 귀찮아 막 복잡해 난 몰라 아,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김행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이 네. 김건희 땅이 전 대부분이 다 임야다 산이다
뭐 78%가 임야. 그 중에 대지는 2.9%밖에 안 된다. 그것도 평수로 치면 200평밖에 안 된다. 그리고 창고는 9%, 700평. 전부 선산이고 선산에 누가 칼을 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중호 의원님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한중호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김건희 2만 평 중에 김건희 명의로 된 게 7천 평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명의로? 김건희 명의로 된 것만 7천 평. 대단하다. 근데 이 대부분을 다 지금 형질 변경을 신청해놨다라는 거예요. 그중에 된 것도 있고 변경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이건 한준호 의원실 확인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행 의원은 그래서 공시지가가 평당 5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김건희 일가의 땅에 이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우와 그래프예요. 네. 5만 원짜리도 있죠. 그리고 뭐 4천 뭐 700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네. 현재는 뭐 26만 원 이상이 지금 많이 지금 피어 있는 평당. 네. 와. 그래서 지금 한준호 이거 더 뛸 거 아니야. 강산관 그렇죠. 들어오면. 예, 예. 한준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네. 지목 변경 하여간 변경 신청을 할 때부터 개발 행위로 간주한대요. 법적으로는 됐든 안 됐든 신청을 한 순간부터 이거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케이 나든 안 나든 간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변경은 요청할 그렇죠. 이유가 없지. 맞습니다. 그냥 갖고 있지 네네. 뭘. 4번 이미지 보여주십시오. 예. 네, 이게 이제 그 건물, 예. 건물 대장, 김건희 땅의 대장 중에 이거 창고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 이렇게 보면요.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보면요. 네. 처음에는, 한 가지 산을 이렇게 산 다음에, 예. 그거를 쪼개서, 다 이렇게 변경 신청을 하는 어떤 그런 수법을 쓰고 있어요. 맞지. 전문가가 했다는, 한준호 의원도 그런 식의 냄새가 난다고 얘기했죠. 네네네. 네. 그리고 요 접도구역, 이것도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접도구역 그래프도 한번 좀 네, 보여주십시오. 예. 네. 예, 저 지금 노란색 부분이 네. 까만색으로 둘러져 있는 부분이 이제 김건희 일가의 땅입니다. 아, 현재 밝혀진 거군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m에서 50m 정도 이렇게 그 어떤 그 구간을 두고 있다고 해요. 네. 범위 구역을 구역을 정해서 접도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이것도 지금 형질 변경을 예. 요청한 거 아니에요? 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근데 네. 접도 구역은 잘 가치가 없을 텐데요. 하여튼 뭐가 있겠지. 하여튼 밝혀지겠지 좀 있으면.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네. 이 모든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이 김건희 일가들 보면은 천공이랑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공이 양평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황이 있습니다. 정황이 있어요. 네, 이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지난번에 양평 공흥에 여러 문제가 있어 수사가 끝나서 지금 기소나 여러 문제가 있던 아파트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확장되면서 여러 언론 보도에 김건희 여사님의 땅이 과연 양평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이제 속발적으로 여러 보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게 문중 땅이 있다. 또 새로운 땅이 있다. 지역 토우들과 여러 부동산들과 과거에도 여러 번 다녀봤다. 최근에 뭐 막말로 한다면 천공이 지난 5월달에 양평에 오셔서 한 20년간 식사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저한테 저 천공 올해 5월달에 오셨네. 땅 얘기를 훔친다 뭔다. 양평에 있는 큰 갈비집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떠도 양평에 굉장히 민심이 이제 흉흉하고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유언비어든 아니면 뭐 뭐든 이제 확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분이 누구시죠? 저분이 이제 양평군의 그 의원이신데 군 의원 전 네, 전 의원이신데 저분 말에 의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양평에 굉장히 큰 H 갈비집이라고 해요. H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미 이 지금 양평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일가 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김건희의 어머니이신 최은순부터 김건희 아버지 때부터 오랜 시간 양평에 어떤 이런 공을 들여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최고 요충지에 내지는 이런 땅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양평 왕국을 누린 거구만.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그 형질 변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네. 서울에서 우리가 1년 전부터 보도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예, 좀 볼까요? 네. 다음 영상 보여주십시오. 위성사진인가요? 그런데 최근에 부각된 비리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양평군 불법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발 부담금 면제권이다. 윤석열 장모는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대 농지를 사들여 아파트 단지를 지었다.
농지법을 어긴 전형적인 투기였고 양평군에서 허가한 시기도 이미 지나 건설되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다. 윤석열의 장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 회사 ESIND를 통해 2006년 12월 6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 6,55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같은 달 자신의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5필지 2,965제곱미터 약 900평도 사들였다. ESIND는 최 씨와 최 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 회사다. 영농 법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 회사는 법률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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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아주 그 1년 전에 떠들썩했던 뉴스였었는데. 네. 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묻혔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그 서울의 소리에서 처음 보던 거군요. 그렇죠. 김건희 일가가, 김건희의 엄마인 이 최은순이. 네.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 농지 땅을 아파트로 만들어서 성질 변경을 해서 불법적으로. 그걸 또, 뭐, 윤석열이 또 봐준 정황이 또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다라는 거죠. 저 집안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양평,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도 고속도로를 틀어서 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더 들어갑니까? 그동안에 상당한 기반 작업을 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그런 거네요. 작업들을 오랜 시간 동안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밝혀진 거는 빙상의 일각이 아닐까. 더 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